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바로가기 키, 단축키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건 그, 암기도 중요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면 다알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시작 버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눌렀다라고 했을 때, 이 화면에서, F1 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관련된 도움말 파일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 해당 영역에 필요한 도움말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 F1은 도움말에 관련된 파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2는 선택한 파일들은 폴드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하고요. F3은 파일들은 폴드를 찾고요. F5는 새로 고침이죠. 새로운 정보로 고치고 F6은 탐색기의 왼쪽과 오른쪽 구역 사이를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색기를 이렇게 열게 되면 자, 이렇게 열려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 C 드라이버로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C 드라이버에,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자, F6을 누르는 거죠. F6번 눌러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응? 그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8은 부팅 시 메뉴를 표시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이제 윈도우 화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부팅할 때 그때 F8번을 누르게 되면 부팅 메뉴가 표시되게 됩니다. 뭐 안전 모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F11은 전체 화면 표시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컨트롤에 관련된 파일들이죠. 컨트롤을 우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하고 해제할 때 사용한다는 거고요. 선택할 때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게 되면 뭐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쉬프트 키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파일을 선택하게 되고요. 컨트롤 F4는 프로그램 내에서 열려있는 문서창 닫을 때, 컨트롤 C는 복사, V는 붙여넣기, X는 잘라내기, 그 다음에 컨트롤 A는 모든 항목 선택하고, 컨트롤 Z는 실행 취소하고,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표시하고, 시험에 가끔씩 나오죠. 컨트롤 Shift ESC.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 Alt Delete가 아닙니다. 컨트롤 Shift ESC.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시스템 정지되어 아무 반응이 없을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종료할 때 Ctrl Shift ESC를 누르면 바로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작업 끝내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lt 키에 관련된 겁니다. Alt F4는 활성화된 창 닫기 종료고요. 바탕화면에서 Alt F4 하게 되면은 윈도우 종료하는 부분이 나오죠.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 캡처고요. 중요합니다. Alt 프린트 스크린, Alt 키가 붙으면 활성화된 창만, 지금 선택해 있는 이 창만, 선택해 있는 이 창만 캡처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하게 되고요. Alt Enter는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표시하게 되고요. 여기서 Alt Enter를 누르게 되면 이 폴드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t 탭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현재 실행창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Alt ESC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볼수 없고요. 열린 순서대로 현재 실행창을 바꾸는 겁니다. Alt 탭과 Alt ESC의 차이죠. Alt 스페이스바는 현재 열려있는 창의 창 조절 메뉴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Shift는 파일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Shift F10은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하는 것과 같다. Shift 키를 누르고 Delete 키를 누르게 되면 파일 슈팅이 풀리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거죠. Shift 키를 누른 채로 CD에 삽입하게 되면, CD를 삽입하게 되면은 CD가 원래 자동 실행이 되는데 실행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작 그 윈도우즈 시작 메뉴죠.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 메뉴를 표시하거나 숨기게 되고요. 시작 버튼 누르고 F키 누르게 되면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 파인드한다는 거죠. 시작 버튼 누르고 F1 누르면 윈도우즈에 관련된 도움말 표시하고요. 시작 버튼 누르고 익스플로러 탐색기를 실행한다는 거죠. 시작 버튼 누르고 M, 미니마이저죠.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죠. 그 다음에 시작 버튼 누르고 D를 누르게 되면 바탕 화면 보기로 넘어가고요. 시작 버튼 누르고 R 누르게 되면 실행 대화 상태 표시하고요. 시작 버튼 누르고 포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제어판 시스템 항목을 표시하게 됩니다.